저는 시험 강조제를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해질 뻔 달려볼게요. 홀리닝 스케줄이 여기 서해안은 아니고 지하호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밤에 바닷가에 보면은 송전탑이 문화관에 밤에 되니까 such a magic feeling we tore down my walls. 여러분, 제가 오늘 오이도역에 왔습니다. 오이도역에 온 이유는 제가 시화 방조제를 가서 저의 최고속을 한번 재보기 위해서 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화 방조제가 쭉 직진으로 뻗어 있는데 엄청 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화 방조제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언제 가볼까 언제 갈볼까 하다가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까 하다가도 차 타고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이도역까지 수인분당선이나 안 그러면 4호선 타고 오셔도 되고 여기 지금 오이도역까지 오시면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시화방조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화방조제를 넘어서 제가 오늘 거기 섬이랑 주변도 한번 돌아볼 겸해서 이제 왔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그냥 아파트만 계속 보이는데 거기 뒤쪽으로 오시면 1번 출구에서 서쪽 왼쪽 방향으로 쭉 가시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오늘 오이도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시야 방조제 라이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4도가 인도랑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아파트 옆길로 조금 이게 통과를 해가지고 옥구천을 찾아서 가야 돼요. 아, 은행 엄청 많아. 와, 은행 터졌다. 어우, 제 바퀴 이제 은행 냄새로 엄청 라이딩 할 때마다 냄새 날 것 같은데요. 똥 냄새. 여기가 오이도역에서 이제 쭉 아파트를 끼고 이렇게 자전거 겸용 도로가 있어요. 보행자 도로랑 거기를 갖다 계속 끼고 오시면은 잘 찾아서 오시면 여기 옥구천이에요. 그래서 옥구천으로 해서 쭉 가시면은 거북섬을 지나서 시야 방조제랑 만나요. 제가 이쪽으로 이제 옥구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는 시야 방조제를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해질 때쯤 가면 이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나왔다고 얘기해 봅니다.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 저는 시야 방조제 가보고 싶은 이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 선수가 치폴리니거든요. 그런데 치폴리니가 스프린터잖아요. 사실은 저도 스프린터가 되고 싶어요. 시야 방조제 길이 무지하게 잘 닦여 있다고. 그래서 직진 코스든데 제한 속도가 없다면 제가 어디까지 도대체 속도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최고 속도 한번 찍어보고 저의 그 스프린터가 되고 싶으니 욕심을 시야 방조제에서 한번 활활 불태워 보려고 왔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치폴리니가 되고 싶은 줄파크는 시야 방조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앞이 저 옥구정 끝이네요. 여기 무슨 공장 같은데요?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면 되나? 아, 오른쪽 올라가면 되겠네요. 옥구천에서 이제 올라가서 제가 거북섬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우와! 여기 경치 엄청 멋지게 보이는데요? 낮에 오면은 가을에도 아프리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자전거 건널목이 있는데도 걸어가는 이유가 저 앞에 봉 보이세요? 자전거 타고 와서 여기를 어떻게 통과를 해야 하라고 봉을 아주 그냥 가운데다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박아놓으셨네? 어쩌란 거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뽑아주세요! 이제 여기서 건너셔가지고 막다른 이제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저희가 거북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아, 시야호구나, 여기가. 오. 오. 뷰가 엄청 좋은데요? 전철만 타고 와서 살짝만 나왔더니 이런 뷰가 나오네요. 우와, 여기 앞에 이제 쭉 시야호가 보이고 아마 저쪽으로 시야 방조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막았으니 여기 서해안은 아니고 시야호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바로 그냥 볼 수가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군요. 여기 가시다 보면 거북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거북이 모양이 보여요. 근데 건너가면서는 안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 앞이 거북섬인가? 저
지금 시야 방조제인가봐요. 아,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똑같이 생긴 애가 시야 방조제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시야 방조제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도로 가는 거예요. 어, 여기 자전거들 많이 많이 오시네. 핫플레이스인데, 핫플레이스. 오, 지금 이쪽 방향 자전거길 있는데 반대 방향도 자전거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 방향도 있을 듯한데요? 여기만 자전거길인가? 오, 완전 직진 코스. 근데 여기가 길이 아스팔트가 약간 자갈이는 아스팔트라서 매끈하진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붑니다. 아, 한번 달려볼까요? 달리려고 왔으니까. 아, 내가 또 치폴리니를 좋아해가지고 스프린터가 되고 싶은데 마음만 스프린터야. 아, 여기 30 넘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길이 문제인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나? 어, 길이 근데 길이 자갈이 너무 많네요. 길이 그닥 좋진 않아요. 길 좋은 길 나오면 다시 시작해야겠다. 저기 앞에 있는 게 아마도 시야 휴게소일 거예요. 그래서 저 휴게소 여기가 건너편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지? 아, 이쪽으로 건너가야 된다. 오케이. 여기는 조력 발전소예요. 발전소고 저기 뒤가 매점이에요. 조력 문화관. 아, 여기가 조력 발전 이제 문화관인데, 시야 문화관인데 지금 안 해요. 왜냐면은 코로나로 지금 닫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와달에 이렇게 제일 메인 타워, 많이 보셨던 거죠. 여기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은 2층에 사실 스테이크 집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게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반대편이 이제 대부도 쪽. 여기서 지금 이 문화관이 오픈을 했으면 이런 뷰가 보입니다. 이렇게 시야 나래길이 포장 상태가 좋아서 최고속을 내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이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속을 내고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직진 코스로 엄청 기니까 직진 코스 좋아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쭉 달려보시면은 시와호도 보고 그러면서 직진 코스를 마음껏 누려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전동차도 빌려주시고, 아까 봤더니 4인용 자전거도 빌려주고 그러던데. 휴게소가 있다 그래서 어떤 휴게소가 있지?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같은 게 뒤에 이렇게 시야 아래 휴게소가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오셔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엄청 큰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 조그만 그냥 가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해가 지금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라 환상적인 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휴게소 갔다가 나오시면은 휴게소 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대부도 들어가는 좌측 길만 자전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맨 처음에 들어왔던 것처럼 다시 건너가셔가지고 자전거를 타셔야 돼요. 바로 가실 순 없습니다. 다시 건너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휴게소에서 나와서 제가 대부도를 석양을 바라보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우! 여기는 조금 길이 온 길보다 좋은 것 같은데? 바람만 안 불면 딱 좋겠다.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홀리닝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스프린트를 치다가 업이다 업이다 태양가가 더 업 안 하고 이강력을 했다네. 이러가 있는데 한 몇 번 속도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갑자기 대부도가 나와 있어요. 대부도네 벌써? 대부도에 풍력 발전기도 있고. 오, 순식간에 와버렸네. 이게 역풍에 몇 킬로 나오나 보다 보니까 순식간에 대부도가 나와버렸어요. 대부도 안으로도 자전거 길이 있던데, 도로가 좁아집니다. 여기서부터 도로가 좀 좁아진다고 하네요.
도로가 많이 좁아지네. 여기 도로가 있긴 한데 상당히 좁네요. 보행자 범용인가 봐. 와, 여기 백조 같은데? 백조가 백로인가? 백로가 있는 로타리가 있고,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지 차가 무지하게 많네요. 여기가 지금 왔더니 완전 해수욕장이에요. 여기 시야 방조제를 넘어오시면은 바로 백사장이 펼쳐진 해수욕장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해수욕장 와서 지금 뒤에 이렇게 백사장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무지 많으시네요. 저는 여기서 다시 그러면은 대부도를 보여드리고 시야 방조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해넘어가 대부도네요. 여기 해물파전 파는 밥집들이 되게 많은데 다 동동주랑 막걸리는 공짜래요. 왜 그렇지? 아, 자전거만 아니면 진짜 동춘서커스가 있어요. 대부도. 오, 나주석 서커스가 있군요. 어, 저기 지금 바닷가에 보면은 송전탑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오, 제가 최고속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40이 안 나와 앞카는? 말이 안 되지. 오, 여기가 서울이구나. 그래, 이 정도 나와야지. 아까 역풍이었나봐요. 어, 여기 시원하래. 나 물 문화관에 밤에 되니까 스크린에 글자도 나오고. 오, 그냥 찬란한데요? 제가 올해 마지막 야라라고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는데, 아, 예, 야라는 그냥 올해 내내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야라가 그냥 돼요. 올해 마지막 야라 취소 취소. 오늘 주말이라 대부도 온 차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엄청 막히거든요, 왼쪽에. 제가 제일 빨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쫑쾌하다.